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구독자 선물로 드리는 지금 라페라리를 제가 산에다가 감춰놨는데요. 아직도 그못 받으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다시 한번더 비밀의 문 통해서 가는 방법, 최단 거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고 따라가 주시면은 구독자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차 선택으로 가셔가지고요. 차 선택을 누르시고 아무 차나 선택을 해주세요. 일단 운전해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저는 이 차로 선택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차인데요. 요 차로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자유주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유주행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안전벨트 매주시고요. 시동 걸어주시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풀어주시고요. 브레이크 누르신 상태에서 기어를 뒤로 내려주시고요. 왼쪽 깜빡이 키셨다가 출발하시는 꺼주시고요. 자,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보세요. 그럼 나무들이 보이는데요. 자, 지금 저두 번째 나무 보이시죠?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두 번째 나무 쪽으로 천천히 가보세요. 그럼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비밀의 문 통해서 지금 산길로 들어가는 터널 입구까지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직진을 해주세요. 쭉. 자, 산길 가기 눌러주시고요. 산길 가기 눌러주신 후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산길 터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 갈래길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 되시고요.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은 산길 터널이 나타납니다. 산길 터널도 지나시고요. 여기 산길이 좀 길이 꾸불꾸불해서 좀 운전하기가 어려운데요. 천천히 가셔도 되니까요. 급커브 길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괜히 빨리 가려다가 벽에 부딪히면은 더 오래 걸리니까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쭉 가시다 보면 여기 지금 방지턱 보이시죠? 요 방지턱으로 이렇게 싹 올라오셔서 가시면은 또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데가 자, 보이시죠? 저 선물 상자 보이시죠? 선물 상자를 가까이 가서 이제 먹으면은 됩니다. 짠. 자, 이렇게 먹게 되면은 가장 처음 화면으로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차 선택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차 선택으로 가보시면은 자, 이 구독자 선물 보이시죠? 이 차에 다음이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다음 버튼을 누르셔서 자유주행을 누르시면은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물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유주행에 들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차를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차 문을 열고요. 스포일러를 올리고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구독자 선물 받는 방법 길 안내 영상을 올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가장 빠른 길 같습니다. 비밀의 문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두 번째 나무입니다. 비밀의 문 통해서 가셔서 터널로 쭉 가신 다음에 가시다가 산길 들어가셔서 방지턱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데 숨겨놨나요? 자, 이 영상 보시고 이 선물로 드리는 차를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